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작년 말에 이제 당시의 여자친구였죠. 이 얼굴 동그란 분의 이제 어머님을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어머님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우연히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연히 남자친구가 옆에 지나가는데 얼굴 한번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어머니도 나도 좀 부담이 덜 되지 않겠니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하고 회사를 제가 퇴근한 다음에 아자 부주반에 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제가 우연을 가장해서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싸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재수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연상녀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약 한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꿀려본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여자친구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서 걱정이야. 막 이런 친구 보면은 아니 딸 남자친구를 싫어하는 부모님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조금 많이 재수가 없었네요.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여러분들이야 내가 뭐 그 독을 해 줬으면 해 이런 거나 보고 있지 제가 또 밖에 나가면 멀쩡해 그냥 안녕하세요 고니찌와 요렇게 또 이미지 메이킹 하면은 또 아줌마들 또 꺄꺄 가지고 그냥 난리 나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한창 끼부리고 다닐 때는 한 만나는 아주머니들 한 15명 중에 한 명꼴로 자기 딸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장모님을 처음 만날 때 제가 뭐 그렇게 또 미움 받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장모님 처음 봤을 때도 뭐 원래도 바른 청년이긴 한데 거기에 또 가시까지 들어가 번지니까는 그냥 뭐 아유 우리 어머님 너무 미인이세요. 아주 그냥 따님보다 더 이쁘세요. 뭐 언니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런 거 그냥 또 들어가 줬죠.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쏘끔 했습니다. 또 많이는 아니고 살짝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그 아버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여보 여기 빨리 와서 여기 딸 남자친구 보라고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어른들 앞에서 가식을 잘 떱니다. 참고로 우리 장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이전 남자친구 그 누구도 인정한 적 좋아한 적 한 번도 없고 무슨 뭐 이런 거 먹을 거 갖고 오면 입에다 대지도 않고 다 버렸다는 그런 전설의 장모님이거든요. 그렇죠 맞죠? 버려 안 했는데 제가 다 먹었어요. 안 되겠다 이 지집에 아주 그냥 버렸다고 해. 그래야 더 뭔가 좀 이미지가 뭔가 버렸다. 버렸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나를 그렇게. 스고이스키다 연애 어떠신 것도. 응. 연애. 응. 복 터졌어 아주. 넌 복 터졌다 진짜. 아니. 메짜라끼. 안다 메짜라끼. 난. 누가 사줬어 이거? 누가 사줬어? 나리가 갔대. 오빠. 하이. 라끼. 라끼. 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아버님이 오셨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 길이라서 잠깐 둘이서 마주쳤는데 아, 고니쯔와 했더니 생각만큼 그렇게 얼굴이 막 확 밝지는 않으셔가지고 제가 살짝 오줌 싸면서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손을 두기 긴장시켰네 바빠 뭐 그때 평균도 아니고 그때 그 최대치를 한번 그냥 미친듯이 한번 반짝했던 그 달 기준으로 저기 아버님한테 오빠 한 달에 그 정도 번다고 얘기 좀 하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정말로 더럽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잠깐 긴장을 해가지고 아 점수를 따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아 제가 그때 인생에 한번 탁 쳤던 이렇게 한번 탁 치고 내려왔던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오빠 한 달에 그 정도 번다고 얘기하라고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쓰레기 같았던 것 같아요. 이마 와서 그래 났다자. 이 소나노? 데모나 했겠다네. 다만이 나르요. 스킨이 소나니 났대노? 다만이 나르요. 싫어놓고 또.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가식 구단 들어가죠. 아버님은 그래서 어느 업계에 아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회사에 또 내부 썰 같은 거 살살 풀어드리면 또 굉장히 또 호기심 굉장히 또 많이들 신기해들 하시거든요. 참고로 제가 부모님 만나가지고 말이 잘 안 통하면은 부모님들이 아 이 친구는 무슨 일본 말도 못하는 게 내 딸하고 사귀려고 하나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 얼굴 동그란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제가 그날 저의 일본어가 평소보다 약 5배 정도 유창 했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이란 건 긴장을 하다 보면 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날의 어떤 저의 뇌는 약간 무슨 좀 스티핑 맞은 것처럼 뇌 회전이 엄청나게 한 15배 정도 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은요 여러분 뭐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게 뭐 외국인이지 나이 차이도 많지 솔직히 그렇게 탐탁치만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분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저한테 아유 우리 딸이 아주 그냥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 그러고 우리 딸을 그냥 이렇게 케어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딸 남자친구 만나면은 호구조사 할 법 하잖아요. 네, 어디 사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는 얼마나 버니, 만약에 결혼하면 너 앞으로 어디 살 거니,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역시 얼굴 잘생긴 게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그렇게 믿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맨 닦아라 된 뭐 이랬을 때 그랬는가 나도 못해. 야빨이 시도와 가오다 또 못다노. 오메데토. 아리가도. 오야 손나 이노니. 아나타와 난데 콘나노. 난데 난데. 모르겠어. 뭐 중간 중간에 재미를 위해서 좀 건방지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보고서 아 뭔가 좀 사람만 보고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도 받아가지고 아 이런 부모님 또 아래에 있는 이 친구도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심은 좋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해야지. 들어가세요.